예, 반갑습니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대구에서 서울로 오신 신성식 선생님 만나 뵙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우선 우리 신성식 선생님, 좀 보통 평안만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딱딱하고 그러거든요. 대구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자기 소개도 조금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몇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갑자기 네.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네, 네. 몇 번 뵙다가 꼭 한번 뵙고 싶다 싶어서 찾아뵙는데 저는 지금 대구에서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우리 소리 이런 게 또 친근감이 와닿고. 특히 또 이렇게 그 정말 애쓰시고 지금 국내외는 적으로 이런 그 우리 카페 공간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꼭 제가 찾아뵙고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 대구에서 서울 오시는 그 날이 한 달이면 몇 번쯤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한 달에 한 두 번쯤 서울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는데 예. 참 오늘 나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뭐 진작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우리 카페 통해서 좋은 하늘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신선숙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 글 쓰시는 그 내용 중에서도 인간미가 드러나지만은 생활의 풍모 또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아주 건강하게 저는 참 그 우리 선생님한테 아주 건강하신 그런 그래서 그 건강미가 넘친다고 하는 그런 건 제가 좀 드물게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대구의 신성식 선생님은 아주 그 건강한 글을 솜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아 작년에 사실은 내려가려다가 그때 한번 이제 내려가서 다른 일을 보다 어쩌다 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때 못 만났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이 전통으로 소리길로라고 하는 이제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선인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를 통해서 내일을 한번 내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선생님 생각하시는 좀 아 이런 게 우리 것이었는데 또는 이런 게 우리 전통 문화였는데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 우리 것 소중한 것들 좀 몇 가지 쭉 한번 꼽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좀 나시는지요? 저는 아까 카페 글 쓰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농경지 있는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뤄간다 그런 이제 집에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서 아마 그런 그 제 어릴 때 추억이나 기억이니까 그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것 우리 소리 이런 거 참 좋은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술하고 이런 우리 흥이나 끼 이게 같이 연결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술 하면은 너무 취해야 되고 또 흔히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모습들만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우리 소리 우리 멋 이런 걸 우리 생활화해서 주변에 우리가 그 전파를 하면은 정말 매일 즐거운 일상이 주변에서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저도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주로 제가 많이 접합니다만은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작년 제가 생일 때는 혼자서 제 이제 방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방에서 여 우리 이제 선생님 그 프로 이제 보면서 혼자 신이 나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혼자 신이 나 있을 때 집에 애가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뭐 하느냐 그렇게 기분이 좋냐 좋다. 그러 보니까 제 무릎에 여기 벌겋게 이게 막 멍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흥이 나고 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애소시시는 풍류당 우리 작가님이나 우리 보라사부님
정말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이런 그 분위기나 이런 사회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또 주변에서 또 열심히 전파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 해주셨는데 술이 참 좋으면서도 예. 술 때문에 참 너무 어려운 일도 많이 받고 폐가 망신도 받고 예. 아주 우리 음주 문화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지금 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가 하는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술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근데 평상심을 가지고도 우리가 즐겁고 평소 마음을 갖고도 우리가 흥을 낼 수도 있고 하는 그게 더 건전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 우리 신선생님 음주에 대해서는 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술을 많이 하지는 않고 술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우리 생활에서 일상에서 그래서 노동을 하든 생활을 하든 좋은 날이든 기념일이든 잔치든 저는 술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한 잔 술이 이어져서 흥이 이어지고 그래서 노래나 춤도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도 제 주변에서는 일상에서는 생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임을 할 때 꼭 저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우려는 조금씩 있으신 그렇죠. 거죠. 예,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우리 이제 소리에 대해서도 아까 무릎팍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장단을 치면서 소리를 들었노라는 그 경험담은 참 처음 듣는. 자녀가 그렇게도 좋으신가 하는 걸 물었을 때 아마 아빠를 통해서 봤던 그 즐거움이 좀 유별난 좀 남다른 그런 흥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면서 아버지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나 기분이 좋으신가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아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떠세요? 좀 대구 쪽에서 우리 소리를 접하거나 우리 국악이나 전통문화 배우거나 체험하거나 같이 하는 그런 기회나 그런 장소들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대구든 그래도요. 대구도 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남자분 선생님이 잘 없으시고 네. 여자분 선생님이 좀 많으셔서 이 목소리 이 키라 그러나 그런 건 맞추기가 좀 어렵고 또 이제 내외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데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친숙함이나 이런 게 쉽게 다가가지가 좀 못하더라고요. 아, 네. 좀 분야들은 어떤 분야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인들, 우리 전통문화 분야들은 어떤 쪽이 좀 경험해 보신 바는 어떠세요? 지금 저는 시조 하시는 분들을 대구서 만나 뵙는 저는 그냥 뭐 그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고 취미로. 판소리를 좀 몇 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이 경상도 우리 사람들은 이 성대나 이 저 억양이나 물론 발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게 한계가 참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저는 하지 못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돈 타령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선생님도 하실 때 보니까 얼시구나 절시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은 얼시구나 절시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박자가 맞아지면 관계 없는데 그 여기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려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다른 부분에서 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아이고 지금 혹시나 우리 방송용으로 나갈 소리에 제가 소음이 들어갈까 봐서 쉼새도 못하고 아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이렇게 서슴없이 해주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좀 더 듣고 싶을 정도로. 저는 배운지는 않았는데 집에 저는 어릴 때 시골이니까 그 돌아가신 선친 아버지께서 예. 저는 노래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없는데 이제 외가 쪽에 가서 뭐 잔치 때 이래 이래 있다가
어느 날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소리를 한번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평소에 일하면서 아버지가 노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양산도 있잖아요. 에헤이어 한다 이제 그거를 요를 쭉 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양산도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 동시에 박을 딱 맞췄어. 치고 제가 하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 좀 들면서 그 방금도 뭐 좀 웃고 했습니다만 저는 마음 속에는 그런 좀 흥이나 좀 끼가 좀 있지 않은가. 아버님, 그 아버님 참 멋진 소리 한데 뭐. 저는 한 번. 한 번. 예, 저는 생존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도 한 번 봤어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네. 우리 그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향토에 전해오고 있는 서울이건 어디건 간에 우리 집안이나 전해 내려오고 있는 어르신 문화들 중에서 시조를 하시거나 네. 가벼운 민요를 하시거나 네. 또 농악을 하시거나 이런 어르신들 문화가 살아있었던 게 저희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 세대로 올라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문화를 보여줄 만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 네. 면에서 방금 전해주신 얘기는 멋진 아버님 얘기이기도 하면서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한 멋진 한 순간들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산도 소리가 만약에 담겨 있었더라면 집안에 가보고 네. 그 문중에 네. 기념비적인 그런 한 순간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풍류당 활동하면서 이제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록은 교육적 가치도 있고 우리 이 시대의 이 순간을 담은 한 순간일 수도 있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제가 찾아뵌 것도 예. 어떤 그런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한 어떤 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번 뵙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좋은 하늘님께서 우리 풍류당 카페 찾아오셔서 요즘은 뭐 카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이제 저조한 이제 시대로 갔거든요. 네. 밴드가 더 또는 카톡이 또는 문자 메시지로 그냥 아주 그 즉각 반응하는 즉각적인 그런 이제 문자 노름 세대로 가서 초를 다투면서 그냥 바로 서로들 응답하고 소통하고 이런 너무나도 급해버린 세대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쳐져 있는 이 카페 문화 쪽에서 저희들이 풍류당을 아직은 버리지 않고 그 하나의 기록으로 하나의 또 우리들 추억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거기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존하느님이란 닉네임으로 아주 글도 건강하게 멋있게 써주시고 그래서 아 이분을 뵈야 되는데 대구를 언제 내려가야 되나 이제 대구에 한번 또 멋있는 분들 한번 짜가지고 또 내려가서 저희들이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우선은 아버님 얘기 하나 멋있는 얘기 하나 건졌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노래 문화가 하나의 풍류가 집안 잔치거나 아니면 문중 모임이거나 그런 때 자녀는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봤다지만은 그 어르신들에게는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요. 그런데 아마 아버님 노래하신 건 자주 못 봐도 아버님 활동 영역에서는 몇 차례 아버님은 그 멋들어지게 또 부르셨겠죠 또. 예. 근데 어떠세요? 이제 대구 쪽에서 지내시면서 좀 우리 소리 좀 불러보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만한 그런 동인들, 소리 동인들 좀 있던가요? 어때요? 뭐 제가 좋아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 있고 뭐 저 동무용 하시는 분, 또 민요 하시는 분,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 또 차 하시는 분 많이 있고 한데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뭐 대구 한번 오시면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는 기회를 제가 꼭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준비해가지고 한번 내려가면은 거기에 멋있는 분들 여러분들 인터뷰도 좀 하고 소리도 네. 들어보고요. 그분들은 아마 소리 뭐 요청하면 바로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또 그런 실력들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신선숙 선생님? 대구 쪽에서 가끔 옛날 고향 생각나고 그래서 가끔
흙을 만지고 흙으로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주말에 네. 이제 과거 기억도 있고 요즘 그 농사 이제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필요한 먹거리 난 생산하고 한다고 주말에 뭐 토요일 되면 제가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면은 제가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주말 농장도 서울에서도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주말 농장 체험을 지금도 하고 계신 가족분들 얘기를 듣거든요. 예. 그 역시나 땅을 그렇게 쉽게 보신 분들은 혼이 나더라고요. 잡초 더미를 어떻게 해결을 못해서 결국은 뭐 포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 때라고 하는 게 농사의 때라고 하는 것을 못 맞춰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지런과 성실을 땀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공간에 나태함으로 해서 되돌려 받는 그런 그 고생담이 또 많더라고요. 선생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때, 네. 전기,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네.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지만 네. 되는 거지 나태하고 하면서 그저 얻어지는 건 네, 네. 절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대신에 조그만 씨앗 한 톨 심었는데 그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자연이나 또는 우주나 이게 모든 게 다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대구 쪽에서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전통문화 쪽 여러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그룹 네. 장르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네. 소리나 무용이나 차나 서예나 시조나 네. 이런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동체로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어떤 그 자리들도 좀 있는지요? 제가 굉장히 금방진 얘기해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네. 우리 전통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분 중심으로 그분들 하는 영역별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화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차면 차, 소리면 소리라도 그 단체끼리만 서로 위하고 뭉치는데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은 조금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같이 귀하게 서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전체적인 게 필요한데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대구에서 우리 신 선생님이 갖고 있는 나름의 그런 또 활동 또 그 나름의 또 의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어떤 쪽에 조금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직업 외 취미라든가 아니면 풍류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야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처음에는 이제 판소리 열심히 좀 하고 했다가 그래서 그때는 민요를 아주 제가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민요를 터부시해서 그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민요도 좀 듣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풍류당처럼 이런 공간을 제가 여유가 되면은 한번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제가 이런 저 전문성을 기르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제가 하고 조만간 올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이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동지. 예. 우리는 동지였구나 하는 이제 소리 동지, 소리 동무 예. 또는 소리끼를 같이 가는 이제 이런 그 친구 같은 이런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카페를 통해서 또 글로 느끼고 글로 만나고 그게 이제 갈증이 나기 때문에 봤으면 봤으면 했는 이제 그런 그 기다림이 오늘 이제 풀려서 또 이런 소중한 말씀도 듣고 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웃집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뿐인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적당히 서로 술 한 잔씩 치고 또 소리 한번 써가고 저도 무릎팍 한번 좀 아프게 한번 우리 신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한번 때려보고 그런 것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론 멀리 있어도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지내면 되겠죠. 공간을 마련해서 소리하는 그런 자그마한 풍류 모임체를 좀 갖고 싶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현재 한 7년 넘게 하고 있는 이제 약간 이제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드리면은 그 건강하신 분이 계시면은 아마 따라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고뇌가 많은 사람이어서 저는 하다 보니까는 고뇌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선생님은 건강하시고 일단은 아주 그냥 거침없고 또 훤칠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대구 쪽에서 그런 풍류당을 하나 만드시면은 예, 참 멋있는 그런 소리의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 해보시죠. 한번.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그 풍류당 카페 정말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카페 우리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카페는 우리 지금 요즘 말하는 밴드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또 카페가 좋은 점이 또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각종 자료나 이런 거 언제든지 불러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볼 수 있,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그런 게 이제 있고 한데 다만 하나 지금도 보면 매일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정형 등급을 등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꾸준히 이제 달아봅니다. 등업 요청을 하면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작가 선생님이나 우리 보라 사부 선생님이나 응원도 하고 저도 환영한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 와서 환영해 주셔서 고맙다 인사말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올라왔을 때 글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댓글 하나 달아주는 그런 좀 협조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이 기회에 꼭 그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이제 우리 풍류당 카페에 이제 대구를 넘어 쓰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얘기는 방금 하신 얘기는 아마 그 우리 풍류당 카페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이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최소한 뭔가를 찾고자 왔거나 뭔가를 만나고자 왔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왔거나 아니면 나를 조금 알려보고 싶어서 왔거나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같은 그런 즉각 반응해서 문자 날려서 얘기 끝내버리는 그런 세상에 카페를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조금은 드문 일이다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선생님도 크게 바라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 마음으로 가실 거고 또 발걸음을 같이 디뎌서 그 발자국을 같이 글로 남기는 분은 그 글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손을 잡아주신 분은 이 손의 역사가 또 오늘 영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다 이미 그건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발자국에 또는 자신의 하는 일에 생각에 달려있다. 그래서 자꾸 대구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 대구를 넘어서서 우리 풍류당 찾아주신 우리 신선생님의 소중한 이 발걸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저희도 아주 고무가 됩니다. 아주. 좀 또 우리 풍류당에 대해서나 다른 좀 말씀하실 그런 묵혀둔 얘기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사투리도 심하고. 아이고 저는 더 환영해요. 저는 다만 예. 용기 예, 예. 이거 하나만 갖고 예. 오늘 찾아뵙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얘기. 이 얘기를 기록을 담아주고 계신 분이 지금 앞에 보라사부님이 카메라맨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또는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순환 구조로요. 사부가 소리를 가리키면 저는 제자가 되고 또는 제가 인터뷰를 하면 사부가 카메라를 잡아주고 이제 이런 품앗이로 해서 한 이제
8년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나 정겹고 정말 친구같이 벗같이 느껴지는 이제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여튼간 좀 이 품위당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 선생님께서 혹시나 또 좀 미진한 부분들을 또 부탁 말씀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온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전 항상 걱정이 우리 보라사보 선생님 건강이 그래서 목도 많이 쓰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힘드니까 진짜 목도 아끼시고 건강하셔서 좋은 모습 우리 지방에서라도 매일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겨울철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풍리단 카페에는 좋은 하늘이란 닉네임을 쓰고 계신 신성식님 앞으로 우리 풍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이미 대구와 우리 풍리당과의 그런 그 형제처럼 이런 그 즐거운 정겨운 결연을 맺어주신 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발걸음은 소중하고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카메라 한 대 짊어지고 저희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주변에 멋있는 분들 또 얘기 담고 또 대구에 계신 분들이 서울 올라오실 기회 있으면은 오늘처럼 그 종로 낙원동 가니까 풍당 있더라. 그래서 내 얘기만 하고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얼마든지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벌써부터 언제부터 한번 와서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두 번 뵙고 보니까 참 잘 왔다. 네. 용기 내기 잘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또 찾아뵙고 그러면요. 그때는 좀 편하게 또 그런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소리를 잠깐 선보여 주셨는데 혹시나 한 30초나 1분 정도 소리 하실 그런 좀 그건 없으실까요? 어때요? 평소 즐겨 하셨던 애창곡 중에 네. 30초면은 네. 뭐 더 줄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저 길게 해줄수록 저희한테는 더 좋고요. 아, 아까 그 돈 타령 했던 것 중에 그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너 마을 건너가서 너그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얼씨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흥부가 놀부한테 얼마나 힘들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부가 돈이 생기었을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자기 백부 형님입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정신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우리 뭐 민요든 판소리든 그 소리는 못하지만은 저는 그 가사가 가져다 주는 그 의미 그게 가슴이 너무 와닿았어. 평소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참 오늘 그 소리도 잠깐 해주셨지만은 그 소리 뒤에 그 말씀 주신 게 너무 정말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마음이어가지고 저는 어디서 소리는 처음 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뭐 대중가요는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봤어도 이건 처음 해봤습니다. 역시나 대구는 우리 화랑의 기상이 아주 뭐 대단하신 거라 처음인데도 그냥 사람 두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박수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오늘 감사합니다. 네, 신성식님. 예, 전통사랑 64천 오늘 멋있는 대구의 풍류랑 풍월주 신성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